대한민국 연애 프로그램의 자존심 돌싱글즈가 돌아왔습니다. 역대급 설렘과 넘치는 도파민, 돌싱글의 직진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채널 돌싱글. 안녕, 난 갔다 오겠어. 창현이가 나한테 얘기했어. 얘기했어? 응. 미안하다. 나 괜찮아. 우린 그냥 친구야.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난 방해하고 싶지 않아. 조금 약 속상한 그런 게 있었었는데 참았어요. 그래도 진영이 마음을 잘 추스리네요. 잘했어요. 예.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제 지목 1승이었잖아요. 그분과 이제 뒤늦은 1대1 데이트를 한 거니까 정신을 약간 못 차리겠더라고요. 아 진짜 그 정도였어? 야 기다리니까 이렇게 때가 오는구나. 그러니까. 스위치. 웃고 있어. 기운이 다르다 진짜 우리가 봐도. 형이 보기엔 어때? 내가 어떨 것 같아? 근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겠 다 다 니를 다 모르겠대 다 니를. 아이고. 설레 보여. 재밌어지지 않을까? 맞대. 갔네. 어, 다 갔어. 오늘 마지막. 이제 기회를 잡은 남자와 지금 상처를 받은 여자야. 그지? 잘해라. 어, 근데 시원하다. 와, 하늘 봐. 근데 내가 어제 너 입장이었어도 조금 약간 기분이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. 근데 뭐 그 아이의 마음이 거기로 향했다고 하면은 응원을 해줘야지. 그래서 나는 응원한다. 그래 나도 너를 응원했던 건데. 어. 아 진짜? 어. 솔직히 너랑 나랑도 데이트는 처음 하는 거고 약간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어서 그냥 단정지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, 나는. 바다인가? 진짜? 바다 좋아해? 너무 좋다. 사진도 좀 찍을까? 야, 파도 소리 너무 좋지 않아? 그니까. 응. 와 여기 진짜 좋다. 여기 내가 이걸로 찍어줄게. 자 비율 좋게 찍어주겠어? 응. 그래. 와 모델이다. 으아. 그냥 거기 있어봐. 그때 너 그냥 있어봐. 바다가 반짝반짝거려. 왜냐면 제가 사진도 안 찍어요. 셀카나 뭐 이런 걸 안 찍다 보니까. 오. 진짜? 아 진짜? 근데 SNS 안 하는 젊은이 매력 있는데? 아주 몸을 불살릅니다. 불살라. 나 너무 작게 찍었나? 비주얼 진짜 좋다. 찍었거든 뭐. 미스코리아 같은데. 나 미인대도 나왔어. 아 진짜? 어 대상 받았어. 아 진짜? 그거 얘기 안 했어. 나만 알고 있어. 오 포퓰리즘 월드? 어 이쁘다. 오 너무 이쁘네. 진짜 미인이에요.
언제 나왔었어? 나? 언제 나왔었어? 어머! 나? 야! 저 뭐야? 야! 어, 뭐. 아, 자전거 보니까 자전거 저 멀리 가는데? 저런 거 너무 설레요. 아, 2006년도. 되게 멀어 보였는데 왔네, 진짜. 잠깐만. 추워. 오, 팔 잡았어. 걷기가 더 힘들겠다. 부드러워가지고. 아, 요런 거 심쿵인데? 업어줘. 오케이. 좀 앉았다 갈까, 한번? 바다냐 산이냐 하나 둘 셋 바다. 바다 오케이 그렇지 바다 바로 바다 훨씬 좋아 근데 바다 보면 되게 답답한 거 좀 풀어지지 않아? 맞아 약간 너무 좋다 피부가 좋네 나? 피부? 고마워 사돈단말 하시네요. 너가 더 좋으면서? 어. 옆 모습을 찍어줄까? 어, 예쁜 것 같아. 어, 그래? 어머! 날려 방콧날. 같이 찍어. 찍자. 내가 이렇게 할게. 아, 이거. 아, 웃겨. 어, 사진 잘 안 찍는다면서 많이 찍는다. 너무 좋은가 봐, 진짜. 이뻐 보인다, 오늘따라 진짜 더.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진짜, 그쵸? 어? 얼굴이 피는 것 같아. 아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? 아기자기? 아기자기? 응. 어, 귀여운 거 그래도 좋아해. 좋아해? 어. 덩치랑 맞네. 덩치랑 맞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. 그런 면도 있어야지. 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만들기 하실 거는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꾸미시는 텀블러를 만드실 거고요. 그래서 일단 사진을 먼저 좀 고르실게요. 그래. 와. 보자, 보자, 보자. 찍었는데 아, 찍었네. 아 웃겨. 어떻게 바로 놔둘까? 이거 놓을까? 이렇게 많이 눈을 주고 해서 그냥. 어우 가위질. 이런 것도 삐뚤삐뚤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잖아. 가위질 되게 잘하네. 가위질? 응. 어, 내 잔머리 어떡하지? 잘 안 보이는데? 예뻐 예뻐. 어머. 고마워. 아 너무 보기 좋다 그죠? 잘했다. 근데 이게 이 뒤에가 왜? 뒤에가 왜? 아니 어제 여기 자르면 여기 현타 없고 이거 없으면은 진짜 바보 같을 것 같은데 진짜로? 그러니까 이거는 잘라야겠다. 난 너무 좋은데 표정이 근데 얘는 꽉 차서. 아 진짜 어떻게 이것만 보면 빙고해서 너무 좋다. 응. 좀 웃긴다 진짜. 이거 없으면 괜찮아. 기가 막히고. 예쁘게 어 예쁘게 잘 꾸미네. 오! 귀엽다. 둘이 비슷해. 어, 닮은 느낌이 있어요. 사진 잘 정해. 빙구 셨나? 지금 빙구 할 거야, 이거 빙구. 딱 여기 있어, 지금. 빙구, 빙구. 하나는 이걸 달려. 야, 저렇게 변하는구나, 남자가. 좋다. 좋았어. 저런 모습이 없었는데, 희영이 진짜, 진영이 진짜 좋은가 봐요. 그런 마음이 와 닿았으면 좋겠다, 진영한테. 잠깐, 해보. 샌드위치? 아니. 잠깐, 김밥? 아니야, 잠깐.
확 났어. 야, 냄새 나봐. 냄새 나봐. 어? 그럼 신기하지? 오. 맛있겠다. 땡큐. 우와. 망가졌네. 괜찮아. 뭐, 여기 다 웃겨. 왜? 너 왜 내가 말만 하면 이렇게 빵빵 터지냐? 아, 아니, 그러게. 봐봐, 이거 뭐 느낌이냐? 아, 나 좀, 아, 너무 웃겨서. 아. 연어다, 연어. 연어를 좋아해? 응. 너무 맛있어. 와. 근데 진짜 웃기다, 이렇게 먹는 것도. 진짜 소풍 먹었네. 응, 완전. 진짜 내 입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어. 야, 근데 진짜 크다. 이거 어떻게 먹어?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아. 응, 잘라 먹어야지. 우와. 그러니까 요구초밥 그냥. 어이, 이거 나 되겠다. 그 쇼할 때. 진짜? 오, 여러분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유부초밥을 챙겨왔습니다. 자, 보시면 유부초밥 위에 뭐가 있어요? 오, 너무 맛있는 게 연어가 있어. 잘한다. 진짜 너무 좋은 거 아시죠? 여기에 다 양파까지 올려져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잘한다, 근데. 노래도 지금 다 귀여운 거야, 지영이가. 좋으면 그래요, 좋아하면. 진영 씨도 내숭 없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너무 좋아. 맞아. 잘 노네, 둘이. 아, 그래도 뭔가 되게 좋다, 이거. 나중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날 되게 생각 많이 날 것 같아. 아, 이런 날이? 어, 이 날이. 오늘 이 날이. 나도 그럴 것 같아. 그치. 그래.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이때까지 그 스트레스가 너무 해소가 되는 거예요. 저는 사실 희영이가 그냥 진짜 동생처럼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애기인 줄만 알았는데 약간 듬직한 면도 있고 저는 또 이제 유머러스한 사람 좋아하는데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되게 동생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. 잘 됐으면 좋겠다, 둘이 진짜. 행복하다, 행복해. 뭐라고? 행복하다고. 아, 행복하다고? 나도. 뭐야? 나도. 좋다. 뭐 지한 씨랑 방글 씨랑 있을 때만 해도 그냥 장난만 했지 뭐 표현 안 했거든. 뭐 예쁘네. 맞아. 뭐 어쨌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.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정해지고 나서 완전히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더 진영 씨도 더 마음을 확 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불신글지 시즌 6. 설레는 모멘트가 필요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채널 Don't be a better day. Step to every day I face.